큐 해줘. 큐. 짜잔. 지연이 찾아봐라. 도착. 안녕 징징이들. 징징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징징이들. 안녕. 나도 오늘 꽃포즈를 해보려고 왔어. 우리 선생님 성함은 배혜민 선생님이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배혜민입니다. 멋있다. 제가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어서 네. 사실 조금 시작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좀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만드실 작품은 이 센터피스 작품인데 오늘 작약을 메인으로 해서 한 10가지 이상의 꽃들을 한번 써봤어요. 오늘 만드시기 조금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플로랄 폼이라는 명칭을 갖고 네, 플로랄 폼. 그래서 오늘 플로랄 폼에 꽂으시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네.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작품을 준비를 했고요. 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방법은 네. 이게 레몬트리라는 꽃인데요. 이 꽃으로 이 전체적인 베이스의 틀을 만들 거예요. 네. 쓰시는 만큼 딱 보고 여기서 사선으로 잘라주시는데 이 앞에는 짧게 들어갈 거예요. 좀 길고 예쁜 애들을 잘라서 딱 이렇게 노선 자체에 몇 개를 꽂아줄 텐데 반 앞쪽으로 꽂고 반의 뒤쪽은 뒤쪽으로 꽂는데 한번 잘라 먼저 보시겠어요? 전혀 안 해보셨으니까 기다려봐요. 여기? 네네네. 쓰실 만큼만 손 조심하시고 위에 잡고 잘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꽂든 이렇게 꽂든 상관없어요? 네, 보통 보면 그래도 얼굴들이 다 있어요. 예쁜 쪽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듬성듬성 한번 꽂아볼게요. 이거 뭐야? 느낌 되게 이상하다. 어, 뭐야 이거 느낌. 어머, 이게 뭐라고요? 플로랄 폼. 집에 사다 두고 싶다. 이게 뭐 스트레스 풀리는데 뭔가 이게 들어가는 게? 그냥 나오는 간에 물이 안 먹어서 나오고 이거 물을 먹히고 나서 이렇게 넣으면 약간 엄청 부드럽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네네. 잘하셨어요. 아, 이거 소리가. 아, 야, 이거 약간 스트레스 풀린다. 계속 고작한 소리가 나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좋아요. 나 이해도가 되게 빠르시네요. 와우! 왜냐면 진짜 못하시는 분들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세요. 설명해드릴게. 한 이 정도? 네. 칭찬받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시티베라.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자객이고, 이거 네. 안 했나? 이거 클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춰볼게요. 아, 네. 이게, 스위트피? 아니요. 스위트피는 이거예요. 어, 이거요? 이게 스위트피예요? 어, 네. 이게, 프리틸라리아. 이게 프리틸라리아. 프리틸라리아. 얘들은 델핀. 델피늄. 델피늄. 네. 델피늄. 그리고 안 한 게 뭐가 있죠? 어,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앞쪽이 펜타스. 이게 펜타스. 그리고 얘는 아까 그 버터플라이. 아, 맞아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개 거의 메인이라서. 역시 안 됐어. 실패. 두 번째로 할 거는 이 친구를 오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꽂을 텐데 꽂을 때 이런 식으로 꽂으시면 일자로 보셨을 때도 이렇게 꽂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과감하게 시작해 보세요. 일단 대략 잘라서 봐야죠. 네. 아이고 예뻐가 저 어떻게 자르지? 아, 뭐야? 어떡해. 이쪽 정도에 얘를 꽃받침으로 삼아서 꽂아볼게요. 한번 이 정도? 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쏙쏙 넣어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요즘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뭐. 나 어디를 보고 있나 보시고 아, 그 정도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다. 벌써 예쁘죠? 네. 원래 틀만 잘 만들어놔도 꽃꽂이 하시는 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는 그렇게 좀 조금 더 나와도 될 것 같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하실 때 보면 플랫하지 않게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 좀 얼굴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죠? 뭐가 얼굴이라는 응. 거를. 응. 이제 요 친구랑 스위트피랑 아스티르베랑
플리티라리아 이런 애들을. 어, 얘가 버터플라이였죠. 아니. No. 아, 진짜. 아, 이쁘다. 거의 완성되어가는 거 보이죠? 어, 예쁜데? 그죠. 못할 것 같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헬레보이스? 헬레보레스. 헬레보레스는 여기. 아, 그만해야겠다. 프리티라리아. 이름도 어렵다. 워낙. 언니, 이거 편집할 때 이거 외울 수 있어? 저거 찍어서 할 때 여기. 나 찍어봤어. 아, 빠른데. 본인이 봤을 때 예쁜 곳을 골라주세요. 좀 더 얘가 앞을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 그런 애들 이제 나인 플라워 하면서 나인이 그대로 살아나. 엄청 잘하시는데요? 되게 가만해졌어. 어. 처음에는 막. 맞아요. 근데 만들면서 되게 기분 좋아진다. 그럼요. 힐링이 되잖아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좀 이뻐. 그치? 아니야. 별로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응이라고 해줘. 어. 답은 정해졌어. 답은 정해져 있어. 다들 약간 처음에 배우로 오시기가 꺼려져서 그렇지. 어우, 예쁘다. 잘 꽂으셨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여기 같이 하나 꽂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그라스를 꽂아볼 텐데. 이제 이게 좀 약간 파주로 뭐 전에 보면 왼쪽 이렇게 꽂았는데 전 중간이나 왼쪽이나 얘는 이렇게 분산해서 꽂으면 좀 약간 귀신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쓰셔도 되고 써주시는데 쓰시기 전에 보통 지금 여기 라인 잘 잡혀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살려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위로. 가위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어, 받쳐주고, 살살. 너무 부러지지 않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 살려가지고. 집 나오는 줄 알았어. 너무 짜서. 터질 소리 들렸죠? 부서지는 줄.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꽂히기 힘드니까, 네. 한번 잘라드릴게요. 자르면. 하나씩 꽂으셔야 될 거예요. 잘 안 꽂혀서.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헉, 예쁩니다. 다시 해봤어요. 사실 근데 꽃꽂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은 너무 다르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격도 그렇고 아. 배워보고는 싶은데 이게 나랑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울릴까? 어.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근데 의외로 여성스럽다고 해서 꽃을 또 다 잘하시진 않고요. 성격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로는 엄청 여성스러운 일 같으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얘도 막노동이라서. 나는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난 집에 다 검은색밖에 없는데 나 알죠 언니? 진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다가 그 인스타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 꽃할 때 입는 거?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어떻게 입는지 보니까 되게 화이트하고 어, 맞아요, 베이지 맞아요. 색깔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어. 아침마다 하시고 어, 맞아요. 어때요? 나는 진짜 처음 만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했어요, 진짜. 처음인데 한 3, 40분 걸렸나? 다음에는 꽃다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엄청 풍성한 이런 꽃다발도 만들어보고 싶고 난 앞으로 여기만 올 거야. 에이민 선생님 최고야.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안녕 징징이들. 이게 뭐였죠? 레몬트리. 아니 플라워폼. 플라워폼? 아니 플라워폼? 센터피스. 어,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뭐라 그랬지? 왜? 오아시스. 아, 생각이 안 나. 뭐라고 했는데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 어떤 부분이?